안녕하세요. 탁송대리 정보 채널 탁대리 TV의 탁대리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49분이고요. 오전에 탁송을 안 하고 네, 이제 지금 첫콜 잡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 갈산역에서 부천 중동 가는 거 15,000원짜리 지금 콜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상동이나 중동 쪽으로 좀 건너가기 때문에 네, 출근 콜로는 괜찮네요. 그래서 지금 불이 나게 잡고 나오긴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뭐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좀 지체해가지고 오프닝은 부천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네, 현재 시간 8시 18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집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켜놓고 옷 막 입고 이러고 있는데 중동 15,000원짜리 하나 뜨길래 아 그래 뭐 출근 콜이다 생각하고 지금 바로 잡고 왔거든요. 나오면서 바로 콜부터 잡고 나오면 기분이 제일 좋죠.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제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인천에 무조건 1시, 2시 전에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1시? 1시 전에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인천에 1시 전에는 들어와야 밖에서 그 죽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거의 2시 넘어가면은 전멸이네요. 전멸. 와. 네, 오늘부터 제 금액 표시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쓴 금액을 일일이 다 계산해 주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순수익으로 얼마를 계산되는지 직접 계산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더 맞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보기 쉽게 변환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콜 잡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9시고요. 네, 여기 서초 가는 거 네, 31,000원짜리 지금 콜 잡았는데 좀 천천히 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여유롭게 가긴 하는데 요 정도 거리 여긴 자전거 도로가 좀 잘 되어 있어서 한 10분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요새 이렇게 멀리 있는 콜 아니면 잡을 수가 없네요. 아예 울리질 않아서. 또 일단은 통화는 했으니까요 천천히 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서초 남태령 가서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9시 51분이고요 저는 여기 남태령 전원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 서울에 오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하고 왔는데 네, 없습니다. 아마 자동 배차 들어가면서 거기서 다 빠지니까 이렇게 콜이 안 보이는 거겠죠. 바다 콜이 없어요. 이런 일은 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아무렇지 않습니다. 요새 저녁마다 날씨가 춥잖아요. 두껍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두통도 오고 목이 아픕니다. 목이. 그래도 서울이니까 뭔가 하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당 가가지고 또 대기한 다음에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0시 16분이고요 방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안 가실 만한 콜이라서 제가 잡았어요. 네, 여기서 당수동 가는 거 수원 당수동이죠. 35,000원짜리 지금 콜 하나 잡았는데 여기가 약간 약간이 아니죠. 여긴 외곽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장비가 있으신 분 아니면 버스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콜이고요. 저는 여기 갔다가 호매실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호매실 지금 들어가면 콜 좀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그냥 잡았습니다. 여기도 콜이 올라오긴 하는데 딱 이거다라는 콜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 마음에 드는 콜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나 타협을 봐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요게 3만원부터 시작해서 33,000원 35,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35,000원 되자마자 운행 거리 30분 안 되는 거라서 그냥 일단은 바로 잡았습니다. 자, 갔다가 빨리 호매실 이동하면 거기서 호매실 한 10분 안에 들어가거든요. 호매실 갔다가 또 연결해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가격 좋고 단가 좋으면 어디든 빨리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탁구장 있는데네요. 네, 당수동 도착해서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0시 47분이고요 저는 여기 지금 당수동 도착했습니다. 오는 건 금방 오죠. 금방 오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콜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시간을 또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가격은 좀 좋은 가격을 받고 들어오시면 그래도 나가는 시간을 좀 써도 괜찮지 않을까. 자, 저는 요 뒷길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뒷길 따라서 호면실로 지금 들어가는 중이고요. 자전거 도로, 여기 도로 나름 괜찮습니다. 잘 이용하면 10분 안에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호면실 가서 콜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2분이고요. 방금 여기서 콜 하나 잡았습니다. 안산 시청 가는 거 2만원짜리 지금 콜 하나 잡았고요. 제가 지금 안산 2만원이 이게 맞는 금액인지 멘붕이 왔어요. 여기서 안산이 2만원에서 올라와서 처음에 안 잡았거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2만원에 올라오는 콜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4배를 두 번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콜이었습니다. 두 개 버리고 세 번째 또 다른 거 잡에 들어오길래 2만원이 맞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잡게 됐어요. 빨리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손님 나와 계시네요. 안산 시청 가서 또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38분이고요. 저는 여기 고잔동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우, 벚꽃들이 너무 이쁘게 폈네요. 방금 오면서 호면실동 경유하면서 추가요금으로 5,000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네, 5,000원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손님이 이제 영수증을 요구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영수증이 없다 미리 얘기하셔야지 않냐, 나는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기셔가지고 사무실에 이제 경유를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사무실에 전화해서 영수증 팩스로 넣어줄 수 있냐 해가지고 팩스 넣어주면서 여기 경유 있어가지고 추가요금 5,000원 받았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25,000원 영수증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콜수가 617콜입니다 저는 여기 홈플러스 앞쪽으로 지금 나가는 길이고요. 꽃들이 너무 이쁘네요. 진짜 꽃놀이 가야겠습니다. 이거 이번 주에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콜 잡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57분이고요. 저는 방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안산 사동에서 논현동 가는 콜이고요. 위치는 이 정도 거리, 네, 1.7km고요. 필러에게는 그렇게 무리한 거리는 아닙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와, 금요일날 안산 고잔동이 이 정도면, 네, 어딜 가도 콜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죠. 원래 안산 고잔동은 항상 콜이 넘치는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특히 인천 들어가는 콜 많고. 네, 확실히 없습니다. 콜이 확실히 콜이 없고요. 뭐 콜 없는 거면 하루 이틀입니까. 네, 논현동 가는 거 28,000원짜리 지금 잡아서 이동 중에 있고요. 아까 원천동 가는 거 35,000원짜리 하나 놓쳤어요. 그래도 카카오에서 나오는 단가가 그나마 로지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논현동 가면 또 콜 하나 받기를 기대하면서 논현동 가서 또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2시 37분이고요. 저는 여기 지금 인천 논현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콜 수는 299콜이고요. 아무래도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 콜은 뜰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문제는 가격이겠죠. 여기서 지금 작전동 콜 12,000원에 떴었고요. 성남동 가는 거 경유 껴가지고 서구 성남동 2만원에 떴습니다. 보통 가격이 이 정도라는 거겠죠. 저는 여기서 15,000원짜리 인상 되는 콜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너무 후려치는 것만 아니면 적당히 가격 타협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이니까요. 인천 콜은 많이 뜨겠죠. 그러면 또 콜 잡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2시 44분이고요. 콜을 하나 잡았는데 송내역 가는 거 15,000원짜리 콜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콜이 없어요. 없고 지금 시간에 주면 가야 됩니다. 송내역 가서 또 영상 켜보도록 하죠. 가시죠. 탁내리. 네, 현재 시간 1시 19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송내동 도착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는 중동역이고요. 요 중동역 넘어서 중동으로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뭐 하나 더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인천 부천 라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이제 또 계속 타다가 들어가야겠죠. 너무 빨리 들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고. 근데 오늘 금요일 맞죠? 지금 현재 콜수가 187콜입니다. 아, 콜수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중동 가서 인천 뭐 서구 이런데 들어가는 콜이라도 뜨면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청라나, 남들이 잘 안 가는 청라나, 가정동, 루원시티 이런 거 골라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늘 목표는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여기 중동역 앞이거든요. 빨리 갔다가 중동까지 빨리 가서 콜 하나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시 49분이고요. 방금 단독 배정권 제가 하나 걸어놨는데 단독 배정권이 하나 잡아줬습니다. 강남 봉은사로 가는 거고요. 여기 뭐 삼성역 좀 밑에겠죠? 35,000원짜리 지금 콜 잡았습니다. 와, 이건 운이네요. 운이 저를 한 콜 줬습니다. 강남 갔다가 복귀 콜 잡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남에서 2시간 반을 죽었거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상동 나이트가 문을 닫았네요. 오늘 룸, 뭐 나이트 이런 데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 어쩐지 콜이 없다 했더니 거리마다 지금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네요. 저기 앞에 손님 계신 것 같거든요. 빨리 만나 뵙고 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에서 뵙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2시 20분이고요. 여기는 봉은사역 바로 위에 여기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운이 참 좋았죠. 거기서 강남 가는 콜을 잡을 줄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한 콜이 추가 담배권을 얻어주는 콜이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세 장 더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강남에 콜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전국에 100콜 이하로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콜이 있는 곳이 강남인데, 아, 근데 지금 콜수가 79입니다. 79.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강남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콜 더 쪄봐야겠죠. 어제 제가 강남에 와서 2시간 좀 넘게 죽다가, 네, 인천 들어가는 거 콜 잡고 간신히 갔습니다. 그것도 거의 라이딩을 꽤 오래 해서 잡은 콜이거든요. 아,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강남에 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쁩니다. 자, 마지막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야죠. 신사, 청담 요 라인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판단이 맞기를. 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2시 50분이고요. 저는 지금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아, 이 콜이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삼성동에서 송도 가는 거 35,000원짜리 지금 콜 잡았고요. 송도도 인천입니다. 네, 멀긴 멀지만 그래도 인천입니다. 아, 인천을 잡은 거로 만족하겠습니다. 일단은 송도 갔다가 거기 안에서 또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가면 어떻게든 답이 있겠죠. 여기보다는 낫겠죠? 네, 송도 가서 콜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천 들어간다는 거에 대단히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아까 도착하자마자 천안 6만원짜리 콜이 하나 떴는데 가자 이러고 딱 눌렀는데 안 잡혔어요. 타기사 배차 돼가지고 배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거의 콜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여기 청담에 오니까 논현이나 이쪽이랑 상황은 똑같아요. 거의 업소들이 문을 다 닫았고 사람도 없고,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송도 하나 건진 게 어딥니까. 아, 여기 청담 쪽으로 건너오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송도 가서 또 영상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을 갑니다. 그래도, 아, 기쁘네요. 여기 전화 옵니다.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천에서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3시 44분이고요. 저는 여기 지금 송도 도착했습니다. 인천이라 기분 좋게 오긴 왔는데 여기서 또 나가려면 또 한참 걸리겠죠. 일단은 해안경찰청 쪽으로 이동 중에 있고요. 거기 앞에서 기사님들 뭐 계시면 같이 택트를 해서 인천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 상동이나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을 가던 인천 어느 쪽을 들어가던 여기보다는 좀 낫겠죠.
그리고 일단은 담배권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담배권을 켜놨습니다. 또 저를 갑자기 어느 먼 곳으로 또 보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켜놨고요. 상동에서 강남을 가는 바람에 이렇게 왕복 따당을 치게 됐네요. 그래도 오늘도 목표를 못 채우고 들어가나 했더니만 이렇게 또 운이 좀 따라줘가지고 목표는 채우고 있습니다. 진짜 운이 없으면 이제는 일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어딜 가더라도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장사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여기 해경 뒤라고 뭐 다르겠냐면은 뭐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갈 수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셔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콜 한번 잡고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시죠. 네, 현재 시간 4시 27분이고요. 아, 저는 지금 송도에서 대략 40분? 한 50분 정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천천히 지금 동막 동춘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차가 33분인데 동춘에서도 첫 차가 33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타는 게 집에 가는 시간을 좀 단축할 것 같아가지고 송도 안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안을 지금 다 뒤져봤는데 한 팀 있었는데 그 팀이 나와서 다 음주운전으로 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라이딩으로 동춘 쪽으로 이동 중에 있고요. 여기서 택시 타고 집에 가도 되거든요. 근데 아깝잖아요. 어떻게든 한 코라도 더 타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지하철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라이딩으로 천천히 나가보고요. 연수역 쪽까지도 한번 쭉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이 금요일 같지 않습니다. 나이트는 다 문을 닫았고요. 강남에 나왔더니 강남의 유명한 술집들은 다 문 닫았고요. 지금 인천에 들어왔는데 인천 역시 술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일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1시 넘어가면은 일이 또 끊기고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 전략은 낮에 탁송하고 저녁에 1시 전에 퇴근하는 방법, 그렇게 한번 일을 해볼까 해요. 다음 주에 한번 일하는 거 영상으로 남겨볼 테니까 저처럼 탁송대리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정말 오늘 힘들더라고요. 다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저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거 왕복으로 하지 않았으면 오늘도 진짜 울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일하는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모두 다 지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텨야죠. 버텨야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탁대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옥년동이죠, 여기는? 옥년동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집으로 퇴장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그럼 안녕! Krampion.